대학 포커스 시간입니다. 현재를 관통하는 흐름과 지식을 학교 신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호남대 신문 491호 신면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기획기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드론입니다.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19년 114억 달러에서 2025년이 되면 20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류 운송, 건설, 환경 관측 및 조사 등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에 우편물 드론 배송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드론의 일상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관측과 조사 역할을 담당하고 해양 생물의 조사나 생태 파악에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국토교통부의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한다고 하네요. 드론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 드론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성대신문 1678호 5면에 실린 우리는 서울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요. 과거에는 조선, 철강 등 구산업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며 군산, 마산, 창원 등 지방산업도시가 함께 성장했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국내 총 GRDP 중 5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1000대 기업 중 74%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또 교통, 문화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기초 지자체의 30%가 파산 위기에 이를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언론 미디어의 지방 분권과 지방의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압축도시 모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도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서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원대신문 1396호 6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TT 숏폼 컨텐츠 열풍, 미디어 컨텐츠 미래는? 이라는 제목인데요. 숏폼 컨텐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숏폼 컨텐츠는 말 그대로 짧은 길이의 영상을 말하죠. 몇 초 이내의 동영상부터 10분 이내의 영상까지 다양한데요.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모바일에 최적화되면서 짧고 간결한 형태의 숏폼 컨텐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짧은 숏폼 영상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2018년 기준 광고 홍보용 영상의 평균 길이가 4.07분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78%가 2분 이하라고 합니다. 디지털 문법에 맞춰 짧고 재밌는 편집으로 시간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인데요. 지상파 TV 방송사들도 이 열풍에 뛰어들고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콘텐츠 트렌드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쇼폼이었습니다. 이번엔 눈을 환하게 밝혀주는 미술 작품들 만나볼게요. 성대신문 1678호 6면에서 소개하는 일상을 밝히는 땅속 미술관, 지하철 공공미술을 만나다에서 지하철의 미술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6호선 녹사평역을 대표하는 댄스 오브 라이트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서 만날 수 있는데요. 자연광을 반사하는 천장의 유리돔과 양쪽의 메탈 커튼이 예술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벽면에도 환상적인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은 아트 온 더 무브 서울이라고 해서 지하철 공간의 모든 것을 문화예술적 경험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벽면과 천장 곳곳에서 화려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네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3호선 안국역으로 이동을 하면 독립운동을 테마로 한 다양한 설치물을 통해 독립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100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돼 있는데요. 대표 작품 100년 계단은 안국역 계단에 설치된 푸른색 벽면 작품으로 기미독립선언서를 오늘날의 한글 형태로 옮겼을 때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또 100초에 한 번씩 작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얼굴들을 새로이 마주할 수 있는 100년 기둥이라는 작품도 설치돼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엔 너무나 아까운 예술 작품들인데요.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존재하면서 문화적 욕구를 무료로 충족시켜주는 지하철 공공미술의 세계.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미술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포커스였습니다.